할렐루야. 오늘은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상고하면서 또 우리의 현실에 여러분과 나 각자의 삶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호세아 시대는 참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비롯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무법천지에 그런 가까운 소돔 고모라 같은 이런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상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사람이 번성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번성함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참 저는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우리 기도한 내용처럼 오늘날 이 보면은 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들을 많이 지었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식 많이 나놓고 정말 속상한 전 존 웨슬레 어머니는 아기를 9을 낳고 또 링컨 또 모든 유명한 분들의 그 범인은 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러낸 그것은 전부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거기에 아주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상하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채널을 하나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성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은 기도하면 그런 날에도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유일의 채널로 유일의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Forever Permission 영원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하나님이 번성케 할수록 저들이 점점 범죄했습니다. 오늘날도 물질 문명이 인간의 모든 생활과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범죄의 양도 많아집니다. 고단히 범죄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주여 주여 모든 약할 때도 부르짖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기 10절에 가서 보면은 저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고 동행해야 되냐?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자꾸 모여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숨기는 사람들, 또 향락에 연락에 빠진 사람들, 돈에 눈독이 들은 사람들, 도박에 이 마약에 이런 중독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의 대상은 되지만은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는 것은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저의 요소들 말 들어도 같이 대답을 해도 그렇고 또 일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백성들만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은혜로운 말이 나오지 이방 사람들은 점점 말이 그칠 가고 단수가 높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한 이런 죄악이 호세아 시대에 관영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모든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그칠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호세아 6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그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진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저는 어떤 때는 국회나 뭐 이렇게 여야 뭐 하는 거 보면 참 정말 그렇게 말 안 해도 될 것을 얼마든지 서로가 양보하면서 국가를 위한 목적을 두면은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안타까울 때는 TV를 탁 꺼버려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저런 말을 막말을 또 자기 당리당락을 그런데 말을 하고 그친 말을 하면은 호세아 6장 16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친 말로 말을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칼이 칼에 삼키리라. 그 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호세아 6장의 16절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만 받아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역장 구역장대로 기관장 기관장대로 교구장 교정대로 여러분 우리 성지한 성지자대로 다 우리는 지도자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에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 축복된 말, 덕스러운 말, 감사한 말, 소망적인 말, 축복의 말, 평안을 주는 말, 남을 높이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남편 되신 분이 아내들에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 남편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제일 용기 주는 말은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을 때 인상 쓰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기쁨이 생기고 말한 분들도 정말 마음이 기뻐지고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요. 사람들이 사람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육체는 정말 여러분 주름살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아나운서가 음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 방송만 나오면 시청자들이 막 가슴이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이 시원하고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으로 이제 다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분이 텔레비전 방송의 아나운서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 방송에 TV 방송에 뉴스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늘 여러분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송을 하는데 시청자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주름살이 막 쪼글쪼글쪼글 은대기 주름살 같이 바람 빠진 풍선 같이 뭐 얼마나 얼굴이 못생기고 험악한지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분 방송 소리는 너무 맑고 좋으니까 눈을 감고 안 보고 소리만 듣고 방송을 들었는데 아 얼마 후에 이 아나운서에게 막 편지가 막 오는 거예요. 아나운서님 저는 사실 아나운서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마음에 평안을 얻고 어려운 복잡한 문제도 음성을 들으면 다 해결이 되고 생수 마시는 것 이상으로 기뻤는데 얼굴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무료로 얼굴을 다 수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 오면서 아나운서님 같은 내용으로 내가 돈을 보낼 테니 유명한 정형외과 찾아가십시오. 정형해 주십시오. 막 그런 것이 팬들에게 막 새도 없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어느 날 방송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음성만 듣다가 얼굴을 보고 너무 실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름이 많습니다. 이거 수술해 주겠다고 의사분도 나오시고 시청자분들이 너무 고맙게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절대 가만히 두세요.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40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만들어진 작품을 여러분들이 왜 하루아침에 없애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그 주름살이 하나하나 더 생길 때마다
더 위대하게 보인다고 시청자들이 또 고백을 했단 말이 있어요.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번데기 주름살이건 그냥 팽팽한 그 홍시처럼 그렇게 얼굴이 팽팽하든 다 그것은 자기의 주어진 삶이니까 그대로 모습을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 말로 치료가 되고 말로 소망이 넘치게 되고 말로 살맛이 생기게 되고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갖게 되고 그런 우리 모두가 지도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저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 입술에 자갈을 먹이면서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입이 되고 마이크가 되고 스피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호세아 시대의 죄악이 뭐냐 하면 호세아 11장에 쭉 내려가서 2절에 이하에 보면은 바알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는 사람이 갑자기 우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 사람이 보기도 옆에 사람 우리 함께 구역원들이나 함께 교교원들이나 여러분 한 교회 성도들이 볼 때도 아니 저분이 아니 집자인데 아니 장로님인데 아니 누군데 아니 저 목탁 두드리네 우상 앞에 무릎 꿇으네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도 생기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요 정말 주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응? 이 세상 거 다 잃어버리도 주님 한 분 계시니까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만족합니까? 응? 그런 부부가 있었잖아요. 정말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이 그런데 이 부인이 저 아들이 독자가 돼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이 정말 아들에게 쏟고 그 재미로 살았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니까 함께 자던 아들이 금방 자기 부인하고 자고 부인하고 속삭이고 하는데 막 거기서 그 행복하게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래야 될 텐데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고 그래서 밤중에 또 일어나서 베개를 가지고 아, 나 추워서 여기서 잘난다 가운데서 들어놓고 응? 그러니 이게 뭐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또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렇게 정성으로 차려놔도 내 아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이건 짜고 이건 쉬고 이건 쉬고 이건 맵고 이거는 너무 묽고 이거는 덜 익었고 이건 너무 닦고 밤낮 밥상 놓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살려면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내 아들을 그렇게 평생에 살고 그런 건 안 못 봐. 나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자 엄마 편도 못 들고 그다음 며느리 편도 들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 위로하느라고 맞아요. 엄마 말이 맞아. 당신 이렇게 하려면 나가! 그랬습니다. 이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라고요? 나갑니다. 나가지요? 나가겠어요. 그러더니 진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열고 자기 짐을 싸가지고 나갈 준비를 한대. 아들이 그게 아닌데 당신 없으면 난 못 사는데 엄마 비유 좀 맞춰주려고 그런 건데 막 집에서 안타까워서 했는데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 나가려면 나가! 그러니까 나간다고 보자기를 제일 큰 거 꺼내가지고 딱 꺼내더니 나는 당신만 가져가면 돼. 여기 앉아. 여러분 보세요. 집 다 자기 보따리 다 싸도 남편 안 가져가면 뭐 다 그 의미가 없잖아요. 남편만 가져가면 되니까 나 당신만 가져가면 돼. 앉아 빨리. 정말 우리가 이런 저런 생활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전부 다 접목을 시켜보면은 여러분과 나는요 예수님 한 분만 정말 만족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행복합니다. 응? 예수님 모신 사람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만들겠습니까? 천하게 만들겠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산 사람에게 갈 길이 불통하게 만들겠습니까? 불통에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낮아도 높여주시고 어리석고 무식해도 지혜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자기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돼지 목에 수천억짜리 다이아몬드 목에 걸어도 감각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뭔가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 주님 새 생명을 얻은 자이고 여러분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주님을 모신 자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어느 곳에 이번에 인도 갔더니 인도에 위성 안테나로 다 교민들이 달고 거기서 늘 우리 예배 시장을 모두 보고 늘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정말 여러분 어디 있어도 예수님 모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네?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마음의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말을 해도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고 여러분 생각을 해도 예수님 마음이 나타나고 발자취가 예수님 발자취의 그 모형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당시의 죄악은 호세아 13장에 내려가서 6절에 보면은 여기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교만하며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고 했습니다. 참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먹여줘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죽어도 주여가 돼야지 나여가 돼서 안 되고 항상 여러분들은 주님 바라봐야지 세상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뻐해도 슬퍼해도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하게 해줍니다. 주님 모시고 다니면요 어느 곳에 가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사가 되시고 치료의 의사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마지막 구속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려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왜 나귀를 끌고 가냐 물으면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모든 만물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정말 구유에 처나고 낮은 데 있던 나귀가 예수님을 떡 태우고 예수님을 태우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길바닥에 옷을 깔아주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만세를 부르고 만세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호산나 부르는데 나귀가 갑자기 진을 탕에 디디고 살던 나귀가 막 옷이 깔리고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태우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모셨다는 것이 우리 모든 남녀노소 김부귀천 불문하고 도시 어촌 산촌 강촌 뭐 어촌 불문하고 어느 곳에 있어도 예수님 모신 가정은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신 사람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존경해 줘야 되고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되고 우리는 항상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 잘 배불려 먹어주니까 이 막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호시아 시대에 이렇게 보세요.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또 모든 지도자들은 말이 그칠고 바알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사장들이 오라오라 불러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거짓과 교만이 배가 부를수록 저들이 가득 차게 될 때 이게 환자로 말하면 완전히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날에도 내가 내게 응답해 주리라. 응답해 주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 어떻게 해서 응답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호세아 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리라. 이 고멜이요. 남편을 떠나서 별남도 다 만나봤는데
결국은 남은 것은 상처, 죄악, 두성, 모순통이 여기도 죄악의 씨앗을 낳고 저 남자한테도 죄악의 씨앗을 낳고 또 저 남자한테도 죄악의 씨앗을 낳고 이게 뭐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그런 정말 죄악의 악에 추가되고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자가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회개하는 날,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자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회개라는 관문을 통해서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게 되고 던졌던 방향을 다시 돌이키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을 정죄하는 것보다 눈을 안으로 뜨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는 늘 자기 부족을 깨닫고 늘 회개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때 말씀을 외칠 때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저들이 막 안타까워서 선생들아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어찌할꼬 외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내게 주리라. 회개하는 것은 용서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보세요. 그 죄악 구덩이로 또 저주 아래서 온갖 재난, 인재, 한재, 풍재, 기근, 연병, 고통 그리고 그 속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저 눈과 같이 희귀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날에 내게 응답하리라. 회개하는 날에 응답을 주겠다. 병이 있어도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고 싶은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 병을 고쳐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낫기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치료도 급속하게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꼬이고 안 되고 불통하고 어렵고 힘들고 낮아지고 그리고 실패, 낭패, 절망 속에 자꾸 내려앉고 깔아앉고 그럴 때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회개가 길에 열리는 관문입니다. 응?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건져주겠다. 응답해 주고 또 건져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세요. 아멘.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갈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끝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환난 날에 너를 건져주리라. 부르짖어. 부르짖어.
우리는 부르짖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SOS 타전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보다도 더 긴급 직통 전화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환을 통해서 지회 전화를 하고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직통 전화를 해요. 미국, 영국, 프랑스, 파라과이, 이태리, 칠레, 뭐 볼리비아, 뉴질랜드, 캐나다 할 것 없이 다 지금은 직통 전화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직통 전화와 같습니다. 뭐 중간에 뭐 마리아를 통하거나 여러분 그런 통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날에 내게 응답해 주리라. 정말 비참한 불가능한 쥐약의 그릇덩이 같이 썩고 악진하고 부패한 이런 사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회개할 때는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는 그날에 응답해 주리라. 이 약속이 모두에게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이 종말에 말할 수 없는 부패되고 죄악의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부르짖을 때 주여 우리에게 신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기를 드기 전에 머리머리마다 안수해 주셔서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별이 저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별이 루아 담임을 또 모든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응답해 주시고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